고래는 귀지를 통해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. 고래의 귀는 2mm 이하로 아주 작아 귀를 찾기 힘들며 귀를 파지 못해 평생 동안 귀 속에 귀지를 쌓아둔다고 합니다. 이를 통해 나무의 나이테처럼 나이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보통 6개월에 귀지가 한 층씩 쌓이는데 이는 고래가 극지방과 적도 부근을 오갈 때 쌓이는 것으로 확대해보면 짙은 색과 옅은 색이 교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귀지층을 분석하면 코르티솔 호르몬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같은 자극이 발생할 때 분비하는 호르몬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호르몬이 다량 분비됐던 시점은 제2차 세계대전, 불법 폭경이 만연하던 1960년대, 환경오염이 시작된 2000년대라고 합니다. 잔지식이 하나 더 늘었네요.